오늘은 Get Ready with Joy입니다. 짜잔. 오늘은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준비하는 영상을 찍어봤어요. 그거를 이제 다른 유튜버들은 그거를 Get Ready with Me라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Get Ready with Me를 찍었습니다. Get Ready with Joy죠. 말하면서 준비하는 영상을 찍었는데 사실 찍게 된 이유는 전해드릴 이야기가 있어서요. 전해드릴 뉴스가 있어서. 그래서 영상을 꼭 끝까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오늘도 영상을 재밌게 봐주시고 피드백은 댓글로, 좋아요랑 구독은 센스. 안녕. 원래 Get Ready with Me를 잘 안 찍는데 오늘은 찍어보고 싶었어요. 손에 상처가 너무 많아. 이 상처들은 제가 네일샵에서 일하면서 아토피가 심해져가지고 아토피 때문에 막 생긴 흉터들과 상처들이에요. 여자 손에 이런 게 있으면 안 되는데 아주 간단하게 그때 향을 할까 일어나자마자라서 말이 잘 안 나오네. 피부와 눈썹을 끝냈으니까 이제 말을 하면서 해볼까요? 아, 너무 자다 일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얼굴이 너무 많이 부었어 지금. 완전 여기가 무슨 터질라 그러네. 잘 지내셨나요? 아, 왜 오늘 화장을 하면서 영상을 찍냐면 제가 전해드릴 말씀이 있어서 유학을 계획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곧 컬리지에 들어가시거나 아니면 뭐 지금 다니고 계신 분들도 영상을 보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테고 캐나다에 계시면 아마 아시겠죠? 캐나다에 아직 오지 못하신 분들은 아직 정보를 못 받았을 텐데 온타리오주의 컬리지들이 파업 중이에요. 11월 12일자 일요일인데 내일 월요일이 되면은 파업이 5주차예요. 엄청 길죠. 저도 이렇게 길어질 줄 몰랐는데 생각보다 파업이 엄청 길어지고 있어요. 이제 이 파업이 저희 막 학교만 지금 하고 있는 파업이 아니고 온타리오 주 전체에 있는 컬리지가 하는 파업이라서 이게 그 되게 큰 생각보다 큰 파업이에요. 되게 큰 규모의 파업이고 그 파업의 주최자들은 학생이 아니고 교수예요. 교수 노조가 정확하게 정말 정확한 그 이유는 저도 잘 모르지만
그래도 이제 학교에서 주는 정보에 따르면은 이제 교수들의 임금에 정부에서 교수들한테 주는 임금 지원에 대한 감축 때문에 교수들이 파업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저는 알고 있어요. 아마 그게 맞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대학생 때도 한국에 있을 때도 파업을 한번 해봤거든요. 그 학생 때 그때는 근데 이제 학생들이 주최하는 학생회에서 주최하는 학교 측 총장 재단하고 그 학교 그 교수진들하고 학생들이 이렇게 대립을 하는 구조였어요. 그래서 학교 내부에서 일어나는 파업이었고 수업을 거부하는 학생들이 수업을 거부하면서 총장이 사퇴를 하라 이게 이제 파업의 목적이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한 2주 정도 했었어요. 그리고 그 2주는 나중에 교수진들이 수업을 다시 다 대체를 하면서 어느 정도 커버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총장 재단도 사퇴를 했었고 총장도 사퇴를 했었고 그런데 지금 이 캐나다에서 일어나고 있는 파업은 정부랑 그 주에 있는 모든 학교의 노조가 하는 거라서 살짝 규모가 커요. 그래서 생각보다 파업이 길어지고 있고 협상이 잘 안 나오고 있나 봐요. 네고시에이션이 잘 됐다라는 뉴스가 아직도 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걱정이에요. 유학생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손실을 보고 있는 거죠. 뭐 학교를 다니지 않는 상태에서 렌트피도 나가고 생활비도 계속 나가게 되고 어쨌든 시간을 들여서 여기에 있는 건데 그동안에 해야 될 공부를 못하고 있는 거니까 그게 가장 큰 손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거의 4주 동안 파업을 해왔는데 저는 그동안 파트타임 잡을 풀타임으로 늘려서 일을 좀 더 많이 하고 있고요. 인턴을 하고 있던 거를 인턴을 더 늘려가지고 인턴도 하고 있고요. 그러는 수밖에 없더라고요. 뭘 딱히 이렇게 시기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으니까 듀데이가 다 지나버렸어요. 그 과제를 내야 되는 그 듀데이트가 이미 다 지나버려가지고 과제를 해도 낼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파업 중에 낸 과제는 교수가 볼 수가 없어요. 틈새 남는 여유 시간에 워킹데드를 보면서 아주 알차게 보내고 있습니다. 워킹데드가 참 재밌어요. 데키고 사실 진짜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 파업은 원래 초반에는 이제 파업을 하겠다 2주에서 3주 정도라고 발표를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2주에서 3주 정도면 이제 리딩 위기나 아니면은 뭔가 살짝 어느 정도 커버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정도면 4주가 이미 지나버렸고 또 조금 있으면은 뭐 투표를 하는데 그 투표 때까지는 또 학교를 못 가요. 그 투표가 지나가야지 학교를 갈 수 있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못해도 5, 6주는 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사실 이거를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커버하는 게 되게 학생도 힘들고 선생님들도 힘들 것 같거든요. 학교 측에서 주는 그 몇 가지의 대책 방안이 있는데 첫 번째가 학기가 연장하는 거예요. 이건 아마 공식적으로 발표를 해서 만약에 파업이 끝나면은 학기 연장은 무조건적으로 될 것 같고 학기 연장이 뭐냐면은 겨울방학이 없어지고 겨울방학에 이제 크리스마스 때랑 그 1월 1일 그 신년 딱 그 부분만 빼고 나머지 겨울방학을 학교에 가는 거예요. 겨울방학을 취소하는 거죠. 6주 정도가 되면은 그러니까 이번 학기가 취소된다는 말도 있어요. 그래서 학비를 듣지 못한 부분만큼 반환을 시켜주고 근데 학비를 반환시켜주는 거는 굉장히 학교 측에서도 손해가 큰 부분이라서 아마 이것까지는 안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방안이 이건 좀 어이가 없는데요. 이번 학기를 패싱 그레이드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은 걸로 해주겠다 이거죠. 근데 이건 좀 찝찝한 것 같아요. 이거는 줘도 문제고 안 줘도 문제인데 주면 준 대로 찝찝하고 안 주면 안 준 대로 찝찝한 그런 되게
뭔가 은하를 싸다가 만 듯한 느낌? 그래서 되게 어떻게 이 파업의 후 대책을 할지 되게 기대가 됩니다, 아주. 아, 근데 이제 저희는 학기 중간이잖아요. 근데 이번 학기에 졸업을 했어야 되는 사람들은 졸업이 미뤄진 거예요. 그래서 비자 문제나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나라 측에서 그 이민국 비자를 발급해주는 그 나라 정부 쪽에서 유학생들의 비자 관련된 문제들은 문제가 없게 해주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런 거는 이제 괜찮을 것 같은데 문제는 수업이죠. 수업. 너무 많은 손실을 보고 있어요. 어떻게 한국에서도 파업을 했는데 여기서도 파업을 할 수 있지? 나 참. 배터리가 없어요. 배터리를 갈고 올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화장을 해봅시다. 제가 오늘 어딜 가냐면 튜터를 가요. 튜터를 하러 갑니다. 한국말로 하면은 과외인데 그 튜터 익스체인지라는 게 있어요. 한 번도 해본 적은 없는데 이제 시작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오늘 얘기를 나눠보고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이제 튜터 익스체인지를 할 건지 이런 거 이제 얘기 나눠볼 것 같아요. 이제 그 친구는 한국인인데 여기서 되게 오래 산 친구예요. 그래서 영어를 되게 굉장히 잘하는데 그래서 저한테 영어를 가르쳐 줄 거고 저는 그 친구한테 그 어도비 프로그램들의 사용법들을 가르쳐 주려고 해요. 사실 그 어도비 프로그램 튜터를 해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전문가가 아니라서 돈을 받고 하기는 조금 그래도 가르쳐보는 그런 가르치는 경험 같은 걸 쌓고 싶었는데 이제 이번 기회에 이 튜터 익스체인지를 하면서 좀 가르치는 것들을 한번 해보려고요. 좀 괜찮아지면은 실제로 튜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튜터는 자격증이 필요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시간당 페이를 정할 수 있어요, 스스로가. 그거를 제시하고 튜터와 그 학생이 만나갖고 상담을 통해서 이제 튜터가 이루어지는 건데 튜터링이 이루어지는 건데 그래서 튜터도 쉬운 일이 아닌데 그래도 한번 해보고 싶어서 제가 이제 어도비 프로그램을 다룬 지 4, 5년? 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4년 정도? 4, 5년 정도 됐으니까 이제 그런 제가 막 그동안 배워왔던 그런 툴들이나 방법들을 기초자분들에게는 알려주면 참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생각하고 있어요. 그냥 생각만 하고 있어요. 말과 화장을 동시에 못하네 나는. 네이키드. 진짜 음영을 줘야 돼요. 저는 눈두덩이에 살이 너무 많아가지고 눈에 화장을 안 하고 어디 나가면은 다들 어젯밤에 울었어? 무슨 일 있어? 라면 먹고 잤니? 라는 말을 무조건 들어요. 이게 내 원래 눈이야. 제가 만약 라면을 먹고 바로 잔다거나 아니면 진짜 울고 펑펑 울고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실제 눈이 안 보여요. 막 바르는 거예요. 겨울방학이 없어지면 안 되는데 저 겨울방학에 유럽 간단 말이에요. 저는 캔슬이 안 되는 걸 했거든요. 얼리버드로 끊어서 무빙도 안 돼요. 날짜 변경도 안 되고 캔슬도 안 되는데 그럼 그냥 날리는 거잖아요. 2,500불? 이 정도? 250만원? 이미 써버렸어요. 얼마나 현명한 대책을 세우는지 제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 색깔은 사실 누드가 아니고 채도가 엄청 높게 나오네. 브라운인데 진짜 초콜릿색이거든요? 짜자잔. 이건 매칠리, 이거는 토프. 이거 엄청 제가 좋아하는 색깔인데 좀 살짝 죽은 사람 같은 색깔. 턱 조금. 진짜 많이 하잖아요. 코 조금. 코코코코코코.
이마 조금 잘 보이지도 않아. 이거 날아가는 것 같은데 그냥. 지금 카메라를 켰다고 굉장히 공들여서 화장을 하고 있어요. 공들여서 화장을 했는데도 10분밖에 안 걸렸네요. 아파. 여러분들 뷰러 뭐 쓰세요? 아 너무 아파. 뷰러 뭐 써야 되지? 어우 뭐 속눈썹 무슨 아래로 꺾였어. 아이라인 그릴 땐 말하면 안 되지. 아. 너무 어려워. 됐어. 이 정도면 됐어. 괜찮아. 너 원래 못 그리잖아. 괜찮다고. 내 뷰러를 했는데도 전혀 인형 같지 않은 속눈썹이고요. 이렇게 싹 바르면 갑자기 속눈썹이 샥 나오는 그런 거 생기면 좋겠다. 전 속눈썹이 엄청 짧아서 마스카라를 그래서 잘 안 합니다. 아 그리고 저 파마했어요. 여기 이렇게 앞부분만. 아 머리가 뭐 이래? 머리가 좀 이상한데? 머리 파마가 좀 많이 풀렸어. 그럼 옷을 갈아입고 오겠습니다. 너무 추워. 아, 오늘은 커피를 꼭 따뜻한 거를 먹어야겠어요. 너무너무 춥기 때문이죠. 아, 미팅이 끝났습니다. 그 저보다 언니이시거든요. 근데 그 언니분이 되게 차분하시고 원래 튜토 경험도 있으셔가지고 말도 되게 잘하시고 책을 골라가지고 같이 책을 읽으면서 책에 대해서 얘기하고 뭐 책 내용 같이 이해하고 막 이런 위주로 리딩으로 하기로 했어요. 저는 그분한테 이제 포토샵이랑 일러스트에 관해서 기능들과 툴에 대해서 다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직접적으로 실무에 쓸 수 있게 응용할 수 있는 그런 툴들을 알려드리기로 했거든요. 햄버거 먹으러 왔어요. 햄버거 맥도날드. 이게 뭐야? 물이야? 아포. 아포.